반려동물 등록에 대해서 꺼려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유엔미 구독자 여러분, 유엔동물보호센터 원택수의사입니다. 오늘은 보호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반려동물 등록이란 뭘까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보호와 유실, 유기방지를 위해서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받듯이 강아지에게도 동물등록번호라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번호를 주고 종, 나이, 보호자 정보 등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반려동물 등록을 왜 해야 할까요?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을 통해서 유기동물들의 발생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 강아지를 산책 중에 잃어버리거나 강아지가 집을 나갔을 경우 발견자가 병원에 데려가거나 유기동물보호소에 신고를 했을 때 동물등록번호부터 확인하기 때문에 찾기도 훨씬 쉽습니다. 또한 동물등록을 했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광견병 예방접종 주사도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맞출 수 있으니 해서 손해볼 게 절대 없겠죠. 그럼 반려동물 등록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인식표, 내장형 목걸이, 내장형 마이크로칩,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인식표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셨을 경우 신분증처럼 카드 형태로 발급이 되는 거고요. 외장형 목걸이는 동그란 칩이 목걸이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주사기를 이용해 정말 좁쌀만한 마이크로칩을 몸 안에 삽입하는 겁니다. 그럼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관할 시구청에서는 인식표가 가능하고 동물병원에서는 외장형 목걸이와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 혹은 병원마다 가능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병원이나 시구청에 가시기 전 전화를 꼭 해서 어떤 종류의 반려동물 등록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장형 마이크로칩 부작용은 없나요? 네,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370만 마리 중 43마리 정도에서만 유의미한 부작용을 보였고, 주사 시 통증이 크지는 않지만 주사 처치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는 아이들의 경우에 복도 마취 후에 실시할 수도 있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고민하시는 보호자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군 복무 시절 유기동물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고 반려견을 분실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반려견을 우리 가족처럼 생각하고 반려동물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아직도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서 꺼려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반려동물 등록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동물을 위해서 보호자로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책임감을 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에 있어서 손익을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사실 광견병 접종만 매년 맞춰도 훨씬 이득이에요. 그러니 최소한의 책임감은 가지시고 반려동물 등록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